결혼 11년차 장정희 주부는 무려 2년간 양악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. 그때만 생각하면 지옥 같다고 합니다. 그녀에게 돌아온 건 턱의 불균형과 신경마비 등 부작용뿐이라는데요. 이거 떠나서 이제 기대치 좀 안 맞았어요. 이게 여기도 안 맞았고. 어떻게 교정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더 안 맞는 거죠, 얼굴이. 그래가지고 병원에다 상의도 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 될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결국 양악수술을 받고 1년 만에 수술 때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. 아유, 예. 억상이 무너지죠. 아, 내가 이렇게까지만 들려고 수술했던 부분은 아닌데, 큰 수술은. 단순하게 얼굴만 좀 짧아지려고 했던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그런 생각 때문에. 아, 안녕하세요. 그렇다면 재수술을 하기 전 그녀의 얼굴 상태는 어땠을까요? 내가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뭐 비대칭이 좀 남아 있거나 그리고 뭐 뼈가 좀 조금 잘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미 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교환부상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장정희 주부는 부정교합이었던 안면 비대칭과 주걱턱 부분들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. 원래 양악수술은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만 요즘엔 미용을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동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양악수술, 무엇보다 의사 그리고 환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